안녕하세요, 테이입니다. 이번에 두성종이에서 새로운 종이를 보내주셔서 그것을 언박싱하는 영상과 함께 보내주신 새로운 스케치북에 간단한 그림을 그려보는 영상을 찍어보았어요. 매번 다양하고 좋은 종이를 보내주시는 두성종이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두성종이에서 새로 보내주신 스케치북은 DS 프린스지로 만들어진 크로키 스케치북입니다. A5랑 B5 사이즈 두 개가 왔는데요. 둘다 섬세한 엠보스를 갖고 있고, 평량은 110이라 매우 얇습니다. 크로키나 가벼운 드로잉을 하기에 적합한 느낌이라 마카로 크로키를 해보기로 했어요. 참고한 사진은 무신사의 스냅샷을 참고했습니다. 마카는 아트엑스와 코픽 마카를 섞어서 사용했고요. 하단 설명란에 사용한 마카의 정보를 적어 놓겠습니다. 종종 이런 방식으로 마카 크로키를 하곤 하는데요. 이 방식이 선보다 면을 관찰하는 데 도움이 더 많이 되고, 무엇보다 한 가지 색으로 크로키했을 때보다 알록달록해서 다 그리고 났을 때 만족감이 큰것 같아요. 마카로 크로키하기 전에 크로키했을 마카 색상을 다 정해놓고 시작하는데요. 실제 사람이나 사진 속의 색을 취향대로 다 바꿔보는 것도 꽤 재밌는 일이에요. 지금 참고한 사진 속의 바지도 검정색이었는데 상의에 청색 자켓하고 대조가 되는 붉은색으로 바지색을 바꿨어요. 가방도 검정색이었지만 초록색으로 바꿀 거예요. 사진 속 신발도 원래 흰색이었는데 흰색으로 그리면 좀 밋밋할 것 같아서 초록색과 붉은색으로 아예 새로운 신발을 디자인해서 신겨주었어요. 바지의 명암은 오른쪽의 발이 왼쪽의 발보다 약간 뒤에 있는 것을 관찰하면서 명암을 칠해줍니다. 상의에 있는 어두운 명암도 칠해주고, 좀 심심한 것 같아서 반사광 부분에 노란색을 조금 더 더해줬어요. 이제 얼추 다 그려가네요. 종이가 얇아서 사정없이 마카가 번지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걱정보다는 덜 번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아트프린스 스케치북 평량 190이나 250에 비교하자면 확실히 더잘 번지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다 그리고 나서 종이 뒷면에 보니까 마카 잉크가 약간 배어나와서 다음 장이 오염이 되어 있더라고요. 연습용이라면 크게 신경 쓰지 않을 정도의 오염이긴 한데, 남겨놓고 싶은 그림이거나 선물용이라면 평량 110 종이의 그리기보다는 최소한 평량 190 이상의 종이의 마카 그림을 그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는 동일한 마카를 여러 종이에 그어보면서
종이에 따라서 마카가 어떻게 번지는지 또 발색은 어느 정도로 달라지는지 비교하는 영상을 올려볼까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늘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